갓길 종목을 살리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꾸로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 보금님도 어서 오시고요. 거꾸로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주식을 매도해서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우상향 종목을 갈아타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키워지는 겁니다. 하기 어렵죠. 대부분이 못합니다. 왜 그렇죠? 손실 나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걸 못 팝니다. 내가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하지 못하면 그 종목을 잘라서라도 찢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가는 종목을 더 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행동재무학에서는 뭐라는 전망이론을 빌어서 주식 투자자들이 매몰 비용에 집착해서 장기간 손실 보는 종목을 쉽사리 처분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동재무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매몰 비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투자자라면 벌써 손절매를 하고 그렇지 못한 어리석게 오래 붙들고 있는 이유를 사람들은 그걸 뭐라 하면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 하면 그 개인 투자자들을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그걸 들고 갔을까요? 그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목을 분석하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죠? 뉴스 보고 이 종목이 좋을 거다. 그렇게 사보거나 그죠? 전문가가 추천했지만 전문가가 부실 종목을 추천한 경우가 수두룩해요. 아까 종목을 보여줬지만 그렇게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 거라고 그죠? 또 저 꼭대기에서 사주고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수많은 개인탈이 최고의 수익 종목을 매도해서 최악의 주식을 보전하려고 그러는 건 왜 그래요? 떨어지는 거에 본전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아있는 종목이 자꾸 내려가길래 더 살려고 우량주를 팝니다. 평당가를 낮추면 상승할 때 금방 손실을 만회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종목은 잘라다가 못 가는 종목을 빨리 저거 내가 사면 비중을 확 만약 늘려가지고 그죠? 난 저거는 500만원 사했고 상승하는 종목은 300만원 사했는데 내가 조금뿐이 못 샀습니다. 오늘 무서워서요. 조금뿐이 못 산 종목은 자꾸 더 나가고 그죠? 떨어지는 종목은 점점 더 떨어지니까 저걸 어떻게 본전 복구하려고 올라가는 종목을 아 저 정도면 이제 이격 났으니까 저 정도로 올 거야. 무슨 이격을 그렇게 중요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차트쟁이들이잖아요. 이격 났으니까 저 정도로 올 거라고 저걸 잘라다가 어떤 거 사요? 내가 못 가는 종목을 빨리 더 많이 사면 평균 단가를 왕창 낮춰서 내가 빨리 본전을 복구할 거야. 그랬는데 샀더니 아 그러면 더 떨어지고 가든 종목은 조정하더니 또 올라가 버리네. 그잖아요. 실제로 아까 MCNEX도 보여줬지만 그죠? 아 내가 이제 이격 날 거라고 이격 났으니까 얘가 떨어질 거라고 쫓아가서 매도합니다. 그죠? 잘 떨어졌으니까 기분은 좋았죠. 그래갖고 이걸 이제 잘라다가 내가 뭐 라이트론 뭐 이런 걸 이제 사죠. 나 본전 찾아야 되니까. 아, 이놈을 잘리 쫓아가서 사면 어떻게 되지? 이거 좀, 예, 정지됐으니까 그렇고. 아까, 뭐, 유닛은. 아, 이런 종목을 갖다가 여기서 매수해서, 아, 이게 상한가 나갈 거고, 뭐 엄청 풍력발전소가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뭐 풍력발전소 엄청날 거라고 해서 쫓아가서 삽니다. 저걸 팔아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그런 손실 많이 났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빨리 본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CNEX 팔아다가 여기서 샀더니 평균 낙가를 낮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본전 찾을 거라고. 아, 본전 찾으면 또 자르나요? 여러분, 내가 샀는데 이걸, 예? 떨어지는 종목을 샀는데 내가 왕창 사는 바람에 평균 낙가가 나서 본전이 왔습니다. 그럼 차트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자를 수 있을까요? 본전에 자를 수 있을까요? 나 자른다 5번, 못 자른다 6번. 여러분 한번 눌러보시죠. 자를까요? 과연 본전 찾았을 때 자를까요? 자른다 5번, 안 자른다 6번. 여러분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의 심리를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본전을 좋아했잖아요. 그죠? 빨리 사가지고 본전 찾으려고 더 샀잖아요. 근데 본전이 왔으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아, 여기서 샀는데, 이거 빨리 본전 찾으려고 해서 왕창 샀습니다. 평균 다확 내려오면서 올라가니까 본전 찾았어요. 나 본전에 잘랐다. 4번. 자른다. 4번. 못 자른다. 5번 한번 눌러보시죠. 못 자르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죠? 솔직한 심정이죠. 못 자릅니다. 왜못 자르는 거죠?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할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전이 왔으면 더갈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죠?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다시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 종목이 원래 뭐였어요? 돈을 모으는 부실 기업이었었잖아요. 이게 잘 나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을 못 벌고 이제 2018년부터 얘가 돈을 벌었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2018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나? 돈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 한 분기는 좀 나쁠 수 있죠. 기업이라는 게 살다 보면 그죠? 한 분기 나쁘신데 두 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거죠. 그게 적자 전환하니까 그냥 이자는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슨 내가 팔면 다른 사람이 못 그죠? 수익 못 낼까봐 팔지 말라고.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유리원이 이걸 못 팔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잔뜩 추천해놓고, 이거 내가 한 사람이 팔면 다른 사람 수익 못 내니까, 예? 팔지 말라고. 또그 말을 믿어버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기업이 부실하기 시작하고, 영업이익이 못 내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는 확인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걸 죽어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MCX는 떨어지는 척하더니 세상에 돈을 잘 보니까 떨어지는 척하더니 그냥 그 다음에 또 솟구쳐버리잖아요. 좋은 종목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야 수많은 개인 투자자는 그래서 최고의 수익 종목을 매도해서 최악의 주식을 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자꾸 내려가길래 더 살려고 우량주를 판다니까요. 평단가를 낮추면 금방 손실을 마련해놓고, 만일 무한해주면 뭐하냐고 또못 파는 걸. 아니면 대량으로 판다면 주가가 더 하락할지 모른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 내가 대량으로 팔면 더 이상 안갈것 같으니까 들고 있어야 된대. 전문가도 그렇게 또 얘기해서 못 팔게 해. 부실 기업을. 영업이익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안 팔게 해가지고 같이 폭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건 기업이 영업이익이 부진하면서 점점 적자로 전환하고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건 매도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잔뜩 사게 해서 그냥 5천만 원까지 질러 박았더니 5천만 원, 아니 100만 원만 사보지. 왜 전문가를 100% 믿어? 그래갖고 그냥 5천만 원 살랐더니 그냥 못 팔게 해가지고 그냥 붙들고 있다가 그냥 손실이 완전히 눈탱이 제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내가 대량으로 파면 주가가 더 하락해서 다른 사람 손실 볼까 봐 팔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려가는 추세 하락 종목은 펀더멘털이 악화되거나 부실주의일 가능성이 높고 관성의 법칙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조지 소로스는 재기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기적 과정이래요. 꽃을 뽑아내서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고 피터 린치는 얘기하죠. 그죠? 맞아요? 피터 린치는 꽃을 뽑아다가 뭘 사? 잡초를 키워. 너무 많이 올랐대. 가장 어리석은 경우가 뭐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 여력을 소진했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매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 바닥에서. 전문가님,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더니 또 올라가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어떡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또못 사지.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난 쳐다만 봤는데. 아유, 아직도 갈래나?
탁월한 경영자와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수십 년간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기업을 믿는 거예요. 기업이 높은 성장을 보이는 동안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훌륭한 기업의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 그죠? 기업의 이익은 업종과 경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돼서 오는 건 뭐예요? 높은 이익 성장의 주식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그죠? 수익을 만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휘둘러서 수익을 한정 짓는 행위를 하죠. 주가가 10배, 20배 오르는 거. 그죠?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고 회사가 돈을 앞으로 더잘벌수 있는지를 여러분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돈을 더잘벌수 있을까? 없으면 그걸 봐야 되는데, 그죠?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이다. 그런데, 그러면 바닥에서 200% 나갔는데 끝났을까요? 우린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200% 나가서 끝났을까? 근데 이게 1000% 나간 종목을 거기서 또 사. 이게 10배가 나갔는데도 거기서 천장에 가서 사는 사람 보여. 이건 갖다 돈을 내버리러 가는 걸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승할 때 가야지. 왜 꼭대기 가서 사냐고요.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그죠? 긴 호흡을 견뎌낼 수 있다면 어느새 작은 눈덩이가 큰 효과를 내는 거죠. 주식 등락에 관계없이 장기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 명인들도 3년에서 5년 보유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을 누렸음을 잊지 말자. 장기 투자의 성공 요건은 대단한 인내와 용기, 여기 아까 인내와 배짱이라고 하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 있는 인내를 갖고 보유함으로써 여러분이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수익을 만끽할 수 있음에도 성급하게 휘둘러서 여러분 수익을 한정 짓지 말라. 그죠? 수익을 한정 짓지 말라. 더 오를 것 같다? 더못 오를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종목을 보니까 무슨 일을 벌리라 보시죠. 한솔케미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까지 거 올라간 걸 갖고서 이걸 올라간 걸 갖고서 수익을 잘라버려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시장 지수가 하락해도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고 큰 수익으로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격이라고 함부로 매도하면 수익을 제한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격이라고 잘라주죠. 이격났대, 뭐, 차트가 이격났으니까 무조건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이격난 종목은 영원히 여러분은 보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보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좋은 종목을 그냥 들고 가면 또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이, 전문가님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사세요. 좋은 자리니까. 자서 묻어두면 여러분이 좋은 일 벌어진다. 근데 다 잘라버려요. 오늘도 급등 나가다, 오늘도 단타 하다가 여러분은 또 다, 그죠? 아유, 단타 하다가 또 눈탱이 밤탱이 될 건가요? 다 먹은 얘기만 하죠. 이런 얘기는 한 개도 안 해. 어떤 분은 이런 종목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대. 지난번에 유사자문, 투자자문 가서 강의 듣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해봤자 뭐할 거예요? 예?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돈잘 버니까 그냥 묻어두면 뭐 어디 덧나요? 자녀한테 난 묻으려고 합니다. 또 나가네. 시장이 뭐 그저 2018년, 2017년부터 시장이 올라가나마나 하면서 봐. 너 떨어지냐 마냐? 시장이 뭐 이렇게 2017년부터 그냥 곤두박질 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 일도 없어. 그죠? 나는 아무 일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 어휴, 어디까지 가냐? 모릅니다.
그죠? 얘는 왜 올라가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 들고 가는, 이제 드디어 또 넘어가네. 제가 사보라고 그랬는데, 무료방송에서. 그냥 가만히 보유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 시장이 떨어져서 아우성 친다는데, 얘는. 지난번에 이것도 보여주고 또 뭐 보여줘? 싼 거 보여줬죠. 야, 금요일, 그, 뭐죠? 30날. 드디어 발동이 걸려서 탁. 어휴씨, 뭐야, 이거. 장대 양봉 나왔어. 야. 좋은 일 벌어집니다. 좋은 일 벌어집니다. 그러더니 다 종고점 넘어가면서. 얘들아, 나 갈 거야. 그죠? 나 갈 거야. 이런 걸 사서 그냥 묻어두면, 많이 사지 말고 그냥 묻어두면 알아서 돈 벌어주니까 좋다. 그런데 이런 건 안 사죠. 효성 ITX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이런 건 안 사요. 저 멍하니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어떻게 됐나 저도 궁금하네요. 너무 많이 갔어요. 사물 인터넷, 아유,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할 때는 조정을 기다려서 추매해서 해야 되는데, 장대 양봉 봐봐요. 장대 양봉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장대 음봉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그죠? 효성 ITX. 장대 양봉, 그죠?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어이, 가다 조정. 장대 양봉, 가다 조정. 장대 양봉 왜 따라가요? 안 따라가야죠. 깎아주잖아요. 깎아주면 삽니다. 깎아주잖아요. 깎아주면 사지. 그죠? 그죠? 얘가 뭐래요? 나 아직 멀쩡해. 갈 길이 멀어. 그죠? 나 이경났다고 다 자를 건가요? 여러분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기업을 매수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추천하면 사지 마세요. 하이닉스 무슨 일, 이격 났다고 다 자르라고 아우성 쳤대요. 예? 그죠? 네, 감사합니다. 스타콜더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대박이 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요? 신의 영역을 갖다 대응하려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종목은 추세를 따라가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무슨 장이에요? 강세장이에요. 강세장은 어떡하라? 매도하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좋은 기업을 믿고 추세를 추정하라.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요. 왜 가는 종목을 왜 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요? 안 가는 종목을 잘라서 가는 종목을 더 사야 되지.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난 그런 거 안 사요. 바닥에 있는 종목, 싼 종목 사야지. 그죠? 바닥에 있는 종목, 싼 종목 사야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꿈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길이 없대요, 우리나라에는. 그죠?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은 있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 주식이 있나요? 수두룩한데도 없대요, 전문가들이. 책에서 참 읽다 보면 참 어이없는 일도 무척 많아요. 대한민국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장기간 참을 수 있는지 제가 유료방송에서 실제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3년에서 5년 보유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최장기가 2년입니다. 난 2년까지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좋은 종목은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도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이고 바로 예, 장기 투자는 여러분의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에이, 그건 믿을 만한가요? 믿을 만합니다. 부자 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65원짜리 삼성전자를 샀으면 2019년 지난 11월 2일 기준으로 52,100원에서 무려 787배가 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야.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어떤 종목에 주식 전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주식 왜요? 그랬더니 아, 주식 되었습니다. 말도 꺼내지 마요. 말도 꺼내지 말래요. 그래서 아, 뭔 종목 샀다가 급등 나가서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 상장 폐지가 됐대. 뭐 그런 종목 샀으니까 그렇죠.
아, 왜 삼성전자 사면 안 됐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그런 종목 말고 삼성전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돈만 벌었잖아요. 나는 보기만 하는데 어서 오시고. 그죠? 나는 돈만 벌었잖아요. 여기다 천만 원도 안 넣고 지금까지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78억 7천만 원이 됐어요. 35년 만에.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 안 사고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그거 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 샀으면 괜찮잖아요. 삼성전자 48% 가는 동안 KC는 158, 154%가 나가니까 어떤 걸 사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 그러죠? 중소형주 그냥 주워 담으면 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간다. 그걸 믿고 장기 보유하라. 그럼 부자 된다. 끊임없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게 귀에 다가옵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런 종목 너나 사세요. 대본에 이렇게 나오죠. 너나 사세요. 나는 안 삽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이. 지금 오히려 장을 연초에 조정을 해준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기회. 괜찮은 종목을 사서, 그죠? 지금은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다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종목인가요? 알다시피,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주, 그 다음에 카메라 스마트폰 수혜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전부 다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주도주 한 개도 없어. 그리고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만 죽어라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중소형주를 매수하면 여러분은 정말 돈을 볼 수밖에 없다.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그걸 기억하라 그래도.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보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 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은 어떤 일을 벌어지니까?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실적은 주가의 기본이며 주가를 춤추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여러분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죠? 5G가 나갈 때 삼통신이 나갔습니까? 5G가 나갈 때 5G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다 떼돈을 벌었잖아요. 하나만 보자고요. LG유 플러스에 납품하는, 그죠? LG유 플러스가 납품하는, 아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LG유 플러스가 얘 뭐, 나갔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왜 이렇게, 오늘도 나가네, 오늘도. 아니, 오늘도 나가. 참, 템플턴 기가 막히게 사주죠. 얘는 오늘도 또 나가. 지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조정받더니 또 나가네. 왜 그래요? 다 5G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진짜 돈을 잘 벌었으니까 보세요. 못 벌다가 2억을 벌다가 462억을 벌었어. 10억 벌더니 17억, 97억, 165억, 199억. 미쳤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안 들고 가냐고요. 수익숙성님도 어서 오시고. 아니, 돈을 잘 버는 게 갔더니 진짜 시장이 떨어지건 말건 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또 벌잖아, 나는. 이런 거더 사야지. 뭘더 사요? 부실 상한가, 급등 상한가 나간다고 그런 거나 더 사지요. 여러분이 돈이 안 커지잖아요. 돈잘 버는 기업을 샀더니 돈이 더 커졌네. 그래도 수익숙님 축하드립니다. 템플턴 방에 잘 왔지, 그죠? 야, 사놨더니 또 나가. 아, 대박. 이게 언제 산 건데 벌써, 그죠? 이 수익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도대체. 팔기는 뭘 팔아요? 안 팔았지. 더 샀지. 392% 나갔어. 예?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진짜로.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뭘 팔기는 뭘 팔아요? 더 샀지. 우린 또 샀는데요. 더 사라. 더 사라. 제발. 내년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더 사라. 얘도 또 나갔네. 신고가네.
전문가님 살까요? 사 매수 추가 매수. 아이 전문가님 괜찮을까 화이브지요? 사 좋은 일 벌어져. 벌써 이 막콕 나갔어요 또. 에? 남들은 안살때 템플턴은 산다니까. 추가 매수 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두려워서 못살 거예요 또. 추가 매수 더 사. 그랬더니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5G 이제 끝났다는데 그런 거 믿지 마. 일본 올림픽 안 해? 일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혜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간다는데 삼성전자가 부품 없이 혼자만 합니까? 알았어. 어우 수익수순이 멋집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는 끝난 거의 이제 아직 안 끝났지만 아니 일본 해야죠. 인도 해야죠. 중국 해야죠. 인도네시아 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은 더 사줘버리잖아. 야 진짜 웃기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웃기는 사람이죠. 우리 유리원 들고 더 사. 아 전문가님 5G 괜찮을까? 아 신고가 나니까 이제는 제 말을 믿은 게 좋았지. 이봐서 이마코 나가버렸잖아요. 어떻게 이거? 어? 오이 솔루션도 저렇게 나갔으니 어떻게 이제 또 나가니? KMW 저점만 깨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간다. 저점만 깨지 않으면 들고 간다 그랬더니 아 개점만 깨지 않으면 어휴 야 넘어가 버렸네. 저점 깨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세요. 아무 소리 말고요. 믿지 마. 진단 받지 마. 진단. 진단 받으면 분명히 여러분 잘라. 그죠? 와 정말 무섭게 나갔네. 또너 조정 받더니 또 나가는 거 봐.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턱만 보고. 야, 역시 뻐꾸기 또 둥지 위로 날아가 버리는데. 나는 또 뻐꾸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적자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나 흑자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 또 종종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적자 흑자가 주가의 당락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폭발했을 때 주가는 멀리 멀리 가더라. 언제나 실적부터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먼저 움직이죠. 왜 그래요? 바로 그게 펀더멘털이라는 거예요. 기업 실적의 선행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죠. 기업의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 결정되지만 앞날의 전망도 포함되는 것이 펀더멘털이잖아요. 앞으로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거라고 실제 영업이익도 뭐죠? 기업이 점점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붙들고 가야 여러분이 커지는 거잖아. 거기다 동업했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시장이 저렇게 하거나 말거나 조정하거나 말거나 기업이 돈을 벌면 여러분의 주가는 간다는 걸 믿고 꽉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걸 공부해야지 무슨 차트가 어떻게 됐고 뭐 이평선이 어떻게 되고 그게 여러분의 진짜 부자로 만들어 주는 종목입니까? 돈잘 버는 기업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만드는데 뭐 주가에 다 반영됐으니까 실적은 볼 필요 없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자고요. 말 되는 말을 해요. 그죠? 수많은 전문가 그렇게 얘기하죠. 다뭐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으니 이미 실적은 볼 필요 없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나 그렇게 하세요. 나는 어떡하다? 기업의 실적이 이어지는 한 나는 차트가 좀 조정하더라도 강력 보유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겨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이겨요. 제가 장담하건대 확률적으로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다돈 번, 돈잔 번이, 아니, 생각해봐요. 누구죠?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나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폭락했어요?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폭락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랬더니 이제 또 여러분은 그러죠. 에이, 그거 돈못 버는 기업도 잘 가던데요. 확률적으로 생각해봐요. 그죠? 이 둥근 기술님은 제대로 하시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뭐래요? 실적은 차트에 다 반영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장기로 들고 가는 종목은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보고 차트를 보고 여러분이 장기로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실적과 가치가 커진다는 건 뭐요? 평균 회계에 따라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강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기는 길은 못 가요. 확률적으로. 예? 그러니까 확률에 여러분이 근거해서 여러분은 투자했더니 부자가 되더라. 아, 개인 큰손들이 부자가 된게다 차트로 사선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거를 좋은 종목을 영업이익이 펀더멘털이 좋아서 이 기업은 앞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샀더니 장기 보유했더니 큰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거꾸로 해. 큰손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큰손과 반대로만 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는 게임만 가는 거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가치를 다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죠?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는 일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습관 중에 하나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따라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뭐가 나빠서 뭐 차트가 나빠서 사지 말아야 돼.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늘도 차트에 보조지표 깔고 그저 올라가니 떨어지니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큰손들은 그렇게 돈번게 아니에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했더니 부자가 된 거예요. 자전거 테마가 나갈 때왜 그랬을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자전거를 계속해서 사주고 그저 시마다 자전거가 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 수밖에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테마로만 당한 건가요? 갖다 테마 붙이는 건 그죠? 개인들이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전거가 어떻게 나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뭐예요? 자전거 누구죠? 뭐 지금 아직 박살났던데 뭐요? 아 그거 뭐 좋은 주식이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보니까 뭐하뭐그 뭐죠? 비싼 자전거라 이렇게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지금 아주 곤두박질해서 정지됐던데? 알톤 스포츠? 맞아요? 아유, 이게 뭐예요? 돈못 버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비싼 자전거, 뭐, 어떻게 됐어요? 삼천리 자전거 갔나요? 지금 이제? 삼천리 자전거. 얘가 나갈 때는 무슨 일이 벌었어요? 그죠? 무슨 일이 벌었냐고? 영업이익이 폭발하니까 쭉 나간 거죠. 근데 영업이익을 못 내면 어떻게 곤두박질 쳤죠? 과연 그랬을까? 한번 보자. 자, 2016, 2017, 2018. 이제 자전거 살 만한데 다 샀어.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영업이익이 뭡니까, 이거? 그 주가는 뭐요? 2018, 2019냐, 2017년. 다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나 과거 잘 나갔어. 누가 밀어줘서,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줘가지고, 잘 나갔지, 이때 끝내줬지.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기업의 이익이 커가는 보물 종목들은 돌이 아닌 보석으로 볼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 말이 이해가십니까? 나 이해 간다, 1번. 이해 안 간다, 2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의 보물은, 예? 주식 투자의 보물은요, 예?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했더니 알아서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알아서 저절로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무슨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그런 거 쫓아댕겨요. 여러분이 손실 난 종목을 과거에 거다 조사해보면요. 전부 부실이들이에요. 상장 폐지되고 급등 나간다고 무슨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좋은 주식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하락시키기도 해요. 반대로 부실한 종목이 단기에 급등하기도 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주식이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돈을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기업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가가 단기에 떨어져도 꾸준히 보유하면 여러분 큰 수익으로 보답해 주는 거예요. 에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가 뭐래?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부자 되는데
그렇게 쉬운 방법은 절대로 택하지 않아. 오늘도 차트로 뭘 급등 나간다고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 돈 깡통 나고 부실 종목으로 다 손실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오이솔루션 오늘도 또 나가죠. 오, 난리 났네. 돈을 잘 보니까, 돈을 너무 잘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더전비는 돈을 잘 보니까 가잖아요, 지금도. 야, 이런 건 안 사는 거예요. 예? 이거 뭐예요? 보령제약. 어이,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이 돈을 잘 벌어요. 진짜 주가를 춤추게 만들죠. 이런 거 산다, 사라 그러면 이런 거 안 사면 뭐 사는 줄 알아요? 현대약품 사갖고 와. 참, 미쳐. 그죠? 이런 거 사갖고 와. 아휴. 이런 거 사요. 뭐, 그 다음에 뭐? 진양제약, 이런 거 사요. 삼성제약. 그죠? 돈 못 버는 기업들. 그죠? 아, 이거 샀으니까 그냥 곤두박질 쳐가 이렇게. 아, 보령제약을 하면. 아, 그럼 이제 한번 삼성제약을 10년 한번 수익률 보자. 나 10년 동안 삼성제약을 2009년에 샀어요. 그죠? 2009년에 삼성제약을 샀더니 이게 무슨 일이 벌었어요? 나 돈 번 거 없습니다. 10년 동안. 깡통 났어요. 그런데 보령제약을 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 돈 잘 버는 기업을 사니까, 어우, 10년 전에 샀어? 200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야, 수익이 얼마야. 나 돈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죠? 나 10년 동안 들고 왔더니 보령제약이 다그마치 1000%가 넘게 줘. 아유, 나 1000만 원 남았더니 그냥 억을 주더라고요. 그죠? 나 1000만 원 남았더니 억을 주더라고. 이런 건 안 사. 가서 삼성제약 산대. 급등 나간다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그 밑풀 먹으려고 그랬다가. 아니, 사가지고 그냥 묻어뒀어. 그죠? 굉장하죠. 템플턴이가 이런 거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라 그러면. 전문가님, 사. 괜찮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 아직도 고평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사라. 또 이만큼 나갔어. 이런 건 안 사요. 제약 종목 하나 다 들고 있으라고. 제 방에 계좌를 들고 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느낀 게 뭐냐면, 제발 제약 종목 하나만 좀 들고 와라. 아무도 없어. 맨 이상한 종목들만 뒤따 추천해갖고 들고 와요. 아니, 제약 종목은 불경기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평생 불경기가 없어. 안 먹으면 죽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뭐 펜벤다졸, 그 다음에 아주 인기적 개구충제하고 우리나라 사람 구충제. 맞아요? 알펜다졸하고 펜벤다졸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뭘.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 간단해요. 무슨 급등주요? 삼성제약 급등 나가서 먹는다고요? 얘는 뭐예요, 그냥? 묻어뒀더니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녹시자세를 사라고는 이런 건 안 사요. 그죠? 예? 아, 이런 거 사서 그냥 묻어두라. 앞으로 좋은 일 벌어질 거다. 이런 건 안 사.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요. 신기하게도 보면 제 방에 계좌들을 각 사이트에서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엑스원에서도 오고 다른 사이트에서 뭐 여의도 뭐 사이트가 워낙 많아요. 2300개래요. 전국으로. 들고 와요. 계좌 딱 보는 순간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가만 딱 봤더니 어휴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다른 건 뭐 포트폴리오에 짠 종목 중에서 아 제약 하나는 갖고 가야죠. 그랬더니 제약이요? 제약을 추천하는 종목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이걸 이런 거 샀으면 그냥 부자 되잖아요. 아, 그래요? 어이, 진짜요? 아니, 부자 되잖아요, 진짜로요. 응? 대원제약. 아, 이런 거 사서 뭐 어디 돈 나나요? 아, 이게 뭐 2009년에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수백 프로 내주잖아요. 응? 불경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 포트에 제약 종목 하나 들고 가야죠. 돈 버는 기업을. 3,000당 제약 들고 가면 안 되나요? 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 정도는 포트를 짜서 그냥 들고 가서 2009년에 사가지고 삼성제약 지금까지 들고 왔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돈만 벌었어요. 얼마입니까, 전문가님? 1796%. 2009년에 샀으면 1700, 야, 보령제약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네. 아니, 그냥 아니, 2009년에 삼천당제약 사가지고 지금까지 쓰면 이 천만 원이 1억 7,900만 원을 줘.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사고 포트에 맨 그냥 부실 종목 급등 나가는 것만 잔뜩 들고 와요.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봐요.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런 거 들고 오면 여러분 이게 올바른 투자냐고. 이렇게 들고 오면 시퍼둥둥하게 들고 와서. 다뭐 돈도 못 버는 기업들 전부 다 들고 있어. 예? 아, 제약 종목 하나 사서 그냥 삼청당 제약 2009년에 천만 원만 하고 지금은 얼마 돼서 대박 났지. 대박. 대박, 진짜. 천만 원 넣고 에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까짓 뭐, 다른 게뭐 있냐? 좋은 주식 그냥 자식한테 물려줬더니,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삼천당제약사, 그냥, 아휴, 1700%, 1796%, 대박 부자 됐다. 그런데 오늘도 뭐 팔고 사고 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벌어줍니까? 천만 원이 1억 7900만 원 벌어줍니까? 까먹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지. 여기도 지금 단타하다가 돈 잃은 사람 수두룩할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전문가님, 나 어떡해. 부실 종목만 진따 살 들고서 그냥 쩔쩔매고요. 좋은 기업은 올라가서 떨어지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죠? 결국은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비뒀더니 알아서 그냥. 아유, 전문가님. 이게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갈 길. 에?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삼천당제약도 들고 있어요. 이분, 맞나? 모르겠다. 삼천당제약 아까 나왔었나? 모르겠다. 에? 에? 보여줬나? 안 팔았어요. 삼천당제약, 여기 계좌에 없네. 다른 계좌에. 안 팔아요. 아, 600만 원이 세상에 2천만 원을 벌고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600만 원이 2천만 원 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냥 사라고 7번을 얘기했더니 100만 원 나눠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좋은 기업에 돈을 버는 기업을 샀더니 어떡하나? 가만히 있더니 이게 지금 오이 솔루션이 얼마나 갔습니까? 아이고, 이건 무슨 일이야. 팔긴 뭘 팔아. 아까 우리 수익 선생님, 전문가님 난리 났어요. 5G 종목 또. 그죠? 이게 뭡니까? 그냥 사서 가만히 들고 있었더니, 전문가님, 나 많이 수익 났습니다. 얼마 났습니까? 뭘 팔고 사고 했나? 398%. 말도 안 돼. 398%를 벌고 있는데, 근데 뭐몇푼 먹는다고 아우성 치고 댕겨. 지금 우리 은행은 그냥 사가지고 그냥 묻어둔 거야. 그죠? 그럼 뭐398% 지금도 또 나가. 어떡할 거야, 이거? 가만 있어봐. 아휴, 오늘도 뻐꾸기가 둥지로 날라갔네. 나만 없네, 나만 없어. 그러는 거죠? 나만 없어. 이거 뭡니까, 이거? 더전비전, 나만 없어. 전문가님, 나안 팔았어요.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참,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죠? 500%가 나가는 동안 나는 쳐다만 보고 있네. 좋은 종목을 팔지 말고 뭐 이격 나서 뭐 해서 무슨 뭐뭘 해서 판다고요? 그 부자 됩니까? 보령제약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9년에 여러분이 지금 10년 동안을 보였으면 1000%가 넘게 갔다.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1000%가 아까 중소기업일 때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 10년 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갔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사지 말고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 부자 된다고 해도 그 말을 안 믿어. 2009년에 삼성전자를 사서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수익 났을까? 2009년 사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샀더니 겨우 446%야. 보령제약 샀으면 1000%, 삼천당제약을 샀으면 1700%, KC텍을 샀으면 170%, 원익아이패스 샀으면 110몇 프로. 그래도, 아휴, 전문가님, 나못 믿어.
그런 건 안 믿어. 그리고 전부 다 오로지 삼성전자만 돈 벌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못 벌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 채팅창에다 도우미가 또 들어와서 그냥 막 몇 프로 먹였니 몇 프로 먹였니 여러분 그런 것도 속지 마. 다 가짜야. 이번에 가서 50명이 사기죄로다가 전부 다 검찰에서 기소해버린대. 금감원 조사에서.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지만 난리 난 거야 이거. 그런 도우미도 하지 마요. 도우미 하다가 본인이 걸려 들어가요. 예? 왜 도우미 노릇해요? 큰일 날라고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끊임없이 얘기하죠. 제발 돈 버는 기업 가면 알아서 간다. 그래서 투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때 비로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고자 한다면 리스크를 걸어야 돼요. 위험에 가장 잘 대비하면 할수록 과실은 달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리스크를 걸어라.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덜 달다. 파스칼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혼자 있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 친구가 혼자 있지 못해서 옆에 아내가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없다 보니까 없는 시절에 가만히 있어봐 심심하잖아 인터넷 보다가 가만히 있어 카지노 요게 좀 이상한데 요거 좀 만져볼까? 만지다가 그냥 하루 전에 6,400도 날렸대.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을 지르는 거예요. 위험이 없다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돈을 다 잃더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 정도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비중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라. 내가 가진 돈을 모두 주식에 쏟아붓지 않기 위해서 절제력도 필요한 거예요. 현금은 위험 없는 자산이죠. 비중의 원칙이 중요한 거고 투자의 일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조정 들어오면 잘 됐어. 돈 좀 갖다가 살까? 뭘 사지? 좋은 뉴스나 정보를 접했을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 내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버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보라. 그건 안 봅니다. 차트가 뭐 급등 나갈 것 같다고 뭐 캔들이 어쩌고저쩌고 이평선이 어떻게 돼서 이게 무슨 부자가 될 거고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내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뉴스에 얽매이지 말고 뉴스를 전문가들이 뉴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길랑 이 기업이 앞으로 진짜 저 뉴스 말대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맞아요? 투자자는 그런 거나 뭐 아니 그 기업이 여러분의 뉴스를 갖다가 알려주면 그 기업이 당장 그죠? 다음 분기에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판별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얘는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구나. 그렇다면 매수를 분할 매수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사보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보고 뭐만 보죠? 아주 소설을 쓰니까 여러분이 현혹되는 거예요. 계좌에 현금만 남아있으면 참지 못하고 주식 카페나 무료 추천주, 증권사 자료 등을 뒤적여서 적당한 생각하는 종목들을 골라서 그냥 그저 달딱 긁어가지고 아니 천 원도 못 남겨. 그죠? 천 원도 못 남겨.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 있죠. 가서 봐. 만 얼마가 남았으니까 요 놈을 갖다가 가서 무슨 주식을 사야 되지? 요거. 천 원, 그죠?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까지 다 그냥 탈탈 털어버려. 마치 계좌에 현금 남으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돼.
이게 주식 중독이라는 거예요. 2,000개 종목이 끊임없이 새로운 명품이 태어나는데 내가 안 사면 명품이 안 나온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안 사도 오늘 새로운 명품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명품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명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지. 명품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뭐예요? 쓰레기 종목을 자꾸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명품이 없다고. 오늘 명품이 사라지면 내일 명품이 안 나타납니까? 또 나오거든요. 5G가 조정해서 못 갈 것 같은데 실적 개선되면 또 나가잖아요. 명품이 더 큰 명품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OE 솔루션이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거 쳐다만 보고 있네. 이제 전고점 돌파하게 생겼네, 이제. 야, 얼마까지가 주도주는 이렇게 이제 400%인데 무섭게 가는 거예요. 주도주는 어디까지 간다는 게 없어요. 목표가가 어쩌고 손절가가 어디고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은 종목 찾아내고도 여유가 없거나 주도주가 가는데 추가 매수하고 싶어도 다른 주식에 잔뜩 물려서 다른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아, 또 나가네. 저걸 괜히 팔았어. 더 큰 수익을 주는 건데. 조정은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다가. 그죠? 주식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언제나 한 번씩 옵니다. 업종이나 업황 사이클이 바뀌면서 좋은 종목이 탄생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바로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날 때 여러분은 현금 보유한 그 돈이 결국 여러분은 더 큰 수익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아우, 정관님, 어려워요. 주식 당연히 어렵죠. 주식이 쉽다고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부실 기업의 위험을 감수하면 시장에다가 돈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부실 종목을 감수하면, 위험을 감수하면 어떻게 돼요? 다 시장에다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볼게요. 팍스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바닥이라고 여기서 살라고 그래. 하, 돈 한 푼도 못 버는 부실 기업. 바닥이니까 갈 것 같다고. 그냥 상한가 먹으려고 하고. 좋은 기업에 저축하고 그냥 묻어두면 여러분이 좋은 일 벌어지는데.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팍스넷이 어떻게 된다. 아유. 정말. 그죠? 나 같으면 저 같으면요. 오이 솔루션 사놓고 그냥 기다려. 이건 무슨 여기서 바닥에서 상 나간다고 이런 걸 갖다가 먹으려고 딤비고요. 예? 돈 봅니까? 못 봅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아, 이거 바닥에서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상한가. 야, 너 한 푼이야 돈 벌면 내가 말도 안 해. 그죠? 영업이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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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야, 니네들끼리 놀아라. 그죠? 나는 좋은 점 가서 놀래. 그죠? 그죠? 아니, 이거 봐봐. 현대아산 뭐, 어떻게 한다고요? 현대아산을 사가지고 무슨 부자들 10년만 자기 재산을 온통 갖다 쓸어다가 여기다 담는데요. 제가 뜯어 말렸어요. 정신 차리세요. 망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하면 안 됩니까? 아, 우리 후배가 이거 사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10년 후에 남북이 통일되면 아 10년 후에 통일됐지 내일 당장 통일됐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업이 돈을 벌면 우린 동업할 수 있지만 기업이 한 푼도 못 벌면 감자 위험이 있는 종목을 왜 삽니까? 돈 벌 때 사도 됐지 않아. KR 모터스 이거 사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됐어. 싸다고 또 들어가겠대. 참나 미치겠어요. 싸다고 또 들어간대. 아유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싸면 돈 되는 겁니까? 에? 이건 싸구려 마인드, 월급쟁이 마인드예요. 아, 돈 못 벌면 안 가는 거지. 무슨 이게 뭡니까 이게 280원이야. 아, 돈을 벌면 여러분이 가도 좋아요. 돈 못 벌면. 돈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에 유보일도 까먹었으면 감자 될 뿐이 돈이. 유보일 까먹은 종목도 막 추천해갖고 여러분들이 뭐 급등 나간다고 어쩌고저쩌고. 야, 유보일 다 까먹은 종목을 왜 사는 겁니까? 감자 뿐이 더해요?
아니면 유상증자. 그럼 주식 주주 배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적자투성인데 주주가 누가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단주 처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은 못하고 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다가 돈 까먹으니까 돈도 못 벌어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인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 돈 버는 기업 매수하라. 돈 버는 기업 매수하고 밥 먹듯이 매수하면 돈 된다. 뭡니까? 개인식으로 다 깡통냈지요. 부실 종목. 우리 유리온 친구도. 부실 기업. 너는 뭐 제일 제가 또 돈스코스 뭐 돈스코, 이거 뭐죠 이거? 돈스코이오? 예. 하, 보물선 발견했다고 그죠? 완전히 뉴스 장난쳐가지고 도망가 버리고요. 구속될까봐 도망가 버리고 돈 챙겼잖아요. 급등 나와서 아주 쳐 드시고. 처먹고 도망갔죠, 그죠? 처먹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사지 말아야 돼요. 돈 못 벌면 일단 안 사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안 걸려들어요. 그죠? 안 걸려듭니다. 뭡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시장에서 이걸 이겨야 돼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놓고 주시장의 심리인 탐욕과 공포를 벗어나야 돼요. 주식은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졌다고 흔히 말하죠. 탐욕과 공포는 주식시장에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르는 주식에 탐욕이 있기 마련이고 떨어진 주식에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떨어지는 주식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졌다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좋은 기업이고 떨어졌다 못 올라가는 종목은 부실 기업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건 안 살라고 그랬잖아요. 탐욕과 공포를 이기려면 그죠? 제가 그래서 유료방송에서 한 달 동안 강의하는 게 심리적인 겁니다. 아유 전문가님 이제 많이 약세 마인드 심리적으로 흔들림께 이젠 마음이 편해지네요. 강가디님도 어서 오시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본능을 선택하면 당신은 성공한다.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면 재앙을 초래하게 되고 공포는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의 돈을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사업가인가 투자자에게는 가장 어렵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영원한 숙제야.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병존하기 때문에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활용해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기업과 동업하라 이 말입니다. 돈 못 버는 기업은 발로 차버려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시장에 딱 들어맞는 하나의 투자 원칙은 세상에 없다. 각자 자신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투자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돈 잘 번다고 무조건 상승하고 돈 못 벌다고 무조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리스크를 걸 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돈 못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변화무쌍한 주식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단사고에 빠지지 말고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에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그러죠. 고리디우스의 매듭에 관한 전설이 있었죠.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맞아요? 네? 이거죠? 이걸 풀라고 고리디우스의 그죠? 이걸 푸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그래갖고 이걸 풀라고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우성을 쳤는데 아무도 못 푸는데 소아시아 신전에 메어놓은 짐스레를 묶어놓은 것을 수많은 영호골이 매듭을 풀려고 도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길에 칼을 뽑아서 그냥 한 칼에 잘라버렸죠. 그죠? 콜럼버스의 달걀도 똑같아요. 남들이 달걀을 세울 사람 있으면 세워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준다. 그러면 열심히 계란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세울 수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어떻게 달걀을 탁 깨면서 딱 세웠잖아요.
이게 역발상이지 뭐예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뭘로 바꿀 것인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심었느냐에 따라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 일체 유심조잖아요. 힘이 들지만, 그죠? 잡초를 제거하고 나면 더 많고 좋은 품질의 수확물을 얻듯이 잘못된 매매 습관을 고치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은 당연히 커지게 마련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원위치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따라서 처음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틀렸나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인 거예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지키라.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의 비중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편하게 포트를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면 조금 사면 더 오르고 많이 산 종목은 못 간다는 이런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도주를 모르니까. 그럼 템플턴이 주도주 간다. 더 사라, 더 사라. 그러면 죽어도 안 사고 쬐끔만 사. 그건 많이 나가니까 아, 전문가님 조금 샀더니 저놈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우리 일원 한 분이 들어왔는데 뭐 전부 다 1%, 1.5%, 0.5% 샀어. 그럼 무슨 주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도주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도주를 알면 투자를 많이 해줘. 그렇게 MCNX 1억. 그죠? 하이, 그죠? 동부하이텍 3억.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실제 우리 유리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죠? 억대, 2억대를 막 벌어버리고 지금 난리가 났죠. 역발상 투자는 그래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비관주의자가 기회가 와도 기회를 역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낙관주의자는 역경이 와도 이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역경이 오면 그죠? 이제 바닥이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성공 영원히 못하죠. 그죠?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간과 손실과 수익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인내심으로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고통의 대가고 반드시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의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기업이란 돈을 잘 버는 기업이지 좋은 직장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사면 한 가지만 여러분의 힌트를 줄게요. 왜 이걸 사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요. 뭐죠? 한화 생명. 전문가님 손실이 너무 커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이걸 사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몰라요. 왜 못 사야 되는 거 이렇게 떨어지게. 아, 우량한 종목입니다. 아, 좋은 직장이죠. 돈을 못 벌어요. 한 가지만 벌려요. 그랬더니 제가.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아, 100억 자산가님한테 묻습니다. 보험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뭘 봐야 돈을 잘 버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우, 정답. 이야, 역시 멋지십니다. 보험 영업 수지 1위잖아요. 아, 이게 점점 174, 167, 150, 132 점점 떨어지는데 이 종목을 사들고 오니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왜 사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산 사람은 속 터지니까. 산 사람은 몰라서 속 터지는데 왜 사냐고 그러면 안 되지.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내가 제대로 배웠으면 안 샀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실이 안 났지. 그러니까 템플턴이 삼성생명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생명도 똑같이 못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보험이 이제 꽉 차서 보험 영업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 제대로 갔나요? 10년 동안 뭐 있습니까? 아무리 우량한 수많은 증권사 전문가들이나 이제 추천하고 막 그러잖아요. 증권사 단골 메뉴잖아요. 추천하고 템플턴 빨리 도망가라. 돈 안 된다. 아, 보험 봐봐요. 예. 영업 수익률이 169, 157, 139, 119, 110. 그럼 뭐요? 안 사면 되죠. 아, 저건 안 사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잖아요. 오, 우리 백옥자선님 공부 많이 하셨네? 역시.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걸 안 보니까 뭐, 맨, 그냥 우량주라고 보자고. 좋은 직장인진 몰라도 좋은 주식은 아니다. 이런 걸 배워야 여러분이, 야, 맞아.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아, 이건 안 사야 되겠네. 태번에 그러죠. 공부 중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9천을 헤매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아. 잘못된 투자 방법. 수많은 전문가들이 뭔지도 모르고 추천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그죠? 펀드 매니저들이 추천하면 또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아유, 뭐,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갈 거라고. 뭘 가? 안 사면 되죠. 돈 잘 버는 기업 가면 되잖아요. 이기는 거죠. 그죠? 아, 그런 건 안 살라고. 그냥 차트가 뭐 바닥이니까 사야 된다는 것도. 차트가 바닥이면 사더니 땅굴로 내려가서 지하 2층, 3층, 4층 계속 내려가 버리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힘들어지는 거죠. 진짜 그럴까요? 아프리카 TV 좋은 게 와, 가만히 있어요. 보기만 해도 그냥 즐겁잖아. 저기 보기만 해도 그냥 좋은 종목 사놨더니 에이 알아서 차려가네. 나는 안 팔아. 지가 알아서 가는데 뭐. 좋은 일 벌어졌잖아요. 그죠? 와, 좋은 일이네.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보험 영업 수지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추천해 주니까 또 좋다고 사가지고 있죠. 손실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뭐 원인을 알아야지.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요? 수많은 증권사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좋은 줄 알고 그냥 사요. 에?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 나와. 정말 잘 가죠. 이익을 내니까 포지션을 느긋하게. 여보게 젊은이, 이거 팔아야 되나? 예. 아, 그랬어요. 팔아야 됩니까? 안 팔합니다. 안 팔어. 왜? 돈 잘 버는데 뭘 팔아요? 안 팔아야지. 아,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가잖아요. 그죠? 알아서 가죠? 뭐 이거? FNF. 아유, 떨어졌다. 그냥 옷장사가. 아, 재무분석 가면 어디든지 다 있어요. 재무분석 가면, 그래서 재무분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그죠? 아이고, 나는 뭘 알아야 저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 하, 뭐것도 몰라.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게 다 정답이래. 예? 내가 공부 안 하면 여러분은 또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만이 좋아질 수밖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할 수 있는 추세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추세가 가면 안 팔어. 그죠? 추세가 가잖아요. 안 팔어. 추세가 가는데 안 팔지. 나 돈 전 잘 버는데 안 팔어. 돈이 커지는 거죠. 돈이 커지죠. 맞아요? 뭐 커지잖아요. 아니 뭐 고용이 뭐 무슨 일이 있대요? 아니 뭐 커지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지금 뭐 이거 지금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대박이지. 뭐 뭘 팔어? 아유 그냥 2009년에 그냥 1월 1일 날 제가 주식도 잘 모르니까 돈 잘 번데 아 그냥 사서 묻었습니다. 이게 뭐 이거? 2,900원. 아니 3,000%가 나갔네. 3,000%가 이게 뭐야? 천만 원만 남았으면 3억 주네. 배당은 보너스로 주고. 이야.
어휴, 우리 친척 한 분이, 내가 정말 후회돼. 왜? 그랬더니, 아, 고형을 7,800원에 줄 때야 내가 살 걸. 그건 안 사고 다른 거 하나 사다 깡통 났어. 이거 하나 샀으면 그냥 고형 지금 7,800원이 10만 원 갔으니까 도대체 몇 퍼센트야? 예? 만원 잡아도 10만 원이 갔으면 10배가 나갔잖아, 10배. 10배가 나갔잖아요. 아유, 그런 건안 해. 그죠? 그런 건안 하고 뭐만 가지요? 가면서 봐, 10배. 1000%.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괜히 쓸데없는 거 그냥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그거나 쫓아댕기고 뭐10% 손절? 아니 손절하다가 5억을 날렸어. 진짜로요. 왜 손절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익계산도 여러분이 차 저기에 계좌에 들어가서 손익계산서에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손절했으면 돈 얼마나 날렸는지. 잔고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슨 손절이 돈을 봅니까? 에? 망하는 지름길이지. 좋은 기업 샀으면 돈을 보는데 손절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추세란 주가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다. 맞아요? 맞아요? 참 무섭죠. 시장이 변하지 않는 것은 늘 추세로 만들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주가는 이성적 또는 비이성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런 것을 안다면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이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도 말고 시세에 순응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수를 하라. 에이, 추세가 이제 얘는 안 끝났네. 추세가 가니까 난안 팔어. 우상향인데 뭐 정배열 만들고 우상향이니까 안 팔어. 아까 뭐야 이거 팍스넷. 아이고 팍스넷. 팍스넷 팍 망했나? 그죠? 이런 걸 사면 또 한화생명. 에? 추세가 하락하는데 어떻게 이거? 한화생명 어디 갔어? 에? 한화생명보. 아니 추세가 하락하는데 뭘볼게뭐 있어요? 추세가 하락하 역배열 만들어서 그냥 쭉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투자자 자신은 뭐래죠? 큰 수익을 준대도 장기 투자라는 막연한 생각에 또 주가가 3분의 1 하락하면 무조건 장기 투자래. 3분의 1 하락하면 무조건 장기 투자래. 재차 상승해 줄 거라고 악을 쓰면서 그죠? 희망의 내리막길 갈때 붙들고 있어. 죽어라 못 팔아. 기업을 분석할 생각은 안 하고 죽어도 못 팔아. 주식을 매매하는 관점에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가 있죠. 감정에 휩쓸려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뛰어들어서 고점에 물려. 그죠? 고점에. 특히 여러분이 트레이더 하게 되면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그죠? 아이고 오늘 제가 급등상한가 나가길래 쫓아가서 매수했다. 코피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세 매매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매매 시점이 나빴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의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하면 하락추에 있을 때는 수익 내기 어려운 거예요. 하락추에 있는 동안에는 더 내려가기 쉬운 것이 주가의 성질이고 하락하는 종목의 물타기라면 절대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부다대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둥근 구슬님은 12년 걸렸어요. 저는 원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8년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8년 동안 미친놈처럼 책을 보고 공부하니까요. 8년이 걸려요. 그 전문가로 나오게 됐잖아요. 정말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 주가가 상승하는 게더 올라가기 쉽지. 떨어지는 종목이 더 올라가기 쉽나요? 그죠?
어느 정도 상승했다 해서 상승 추세 도중에 매도한다면 그 뒤 주가 상승을 놓치게 되죠. 이게 주도주가 하는 종목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장기 상승 추세가 붕괴된 이후 하락으로 전환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뭐 쌍바닥 잡았느니 뭐 잡았느니 이래서 차트로다가 매수해 주죠. 그게 정답일까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격언에도 나와 있는데 우량주는 장대음봉에 매수하라는 잘못된 매수를 추천하는 경우도 무척 많아요. 최근에 어떤 제가 뉴스를 딱 보는데 가치 투자는 장대음봉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또 저것도 또 오버에 또 개인 투자도 휘둘리고 있구나. 오버에 개인 투자들은 또 전문가 이름만 있으면 그죠? 펀드 매니저 이름만 있으면 여러분 또 현혹돼가지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또 장대음봉 쫓아가서 그냥 사요. 내려가는 도중에 주식은 사는 일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똑같은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우량주 장대음봉에 매수하라고 하면 그냥 또 사요. 그죠? 기업의 가치를 저평가해보고 상태가 저렴하고 매수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들고 갈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차트가 모든 것을 답해준다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차트가 정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차트쟁이 그랜빌도 망했고 차트쟁이 찰스 다우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차트쟁이 아닌 워런 버핏 또 벤저민 그레엄은 다 왜 돈을 벌었을까요? 그럼 피터 린치가 차트를 안 했을까요? 차트 했습니다. 그죠? 윌리엄 오닐이 차트 안 했습니까? 차트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심각하게 여러분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다를까? 차트만을 본 게 아니라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차트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윌리엄 오닐 같은 사람도 캔슬림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기업만 매수해서 차트로 매수했으니까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돈을 벌었지요. 엄청나게 명인이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차트만 했나요? 그래서 템플턴도 역시 뭘 한다? 뭘 한다? 퓨전을 한다. 융합을 한다. 차트와 또 재무 분석을 융합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투자를 정석으로 가는 길, 그렇게 힘듭니다. 그죠?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자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추세가 이렇게 가는 종목.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제 유튜브를 들어보신 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세가 우상향하는 정배열을 만들고 주봉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 어떡하라? 그럼 들고 가라. 그러면 부자 된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안 사고 그저 급등 나가는 거 종목에 매몰돼 있으니까 자 봐봐요. LG생활건강을 지금까지 들고 있어서 무슨 일 엄청난 여러분 부자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 지금 사서는 지금 얼마 남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LG생활 생건 LG생활건강을 그러면 포트를 삼성전자에다가 1,000만 원 LG생활건강에다가 1,000만 원 그럼 이게 얼마 났어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1,000만 원 돈 잘 버냐? 돈 엄청 잘 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주가 됐죠. 그죠? 이게 얼마예요? 633%입니다. 440몇%, 448% 버린 삼성전자를 440% 줄 때 얘는 633%를 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도 시뮬레이션 안 해서 그렇지 돈잘 버는 기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안 사고 오늘 테마로 급등 나간다고 그런 것도 쫓아댕겨서 부자 된다고 그냥 오늘도 단타하고 아우성 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 오늘도 더 나가네요. 여러분 잘 들고 돈잘 버는 기업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누구예요? 몰라요. 오늘 와이엔텍도 나오고 모르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중계에 뭐예요? 한솔 테크닉스잖아요. 이거 사봐라. 그냥 사보면 좋은 일. 사전 제가 줬는데 떨어뜨렸죠? 그죠? 한솔 테크닉스 어떻게 됐어요? 에? 그냥 사서 묻어라. 아직도 이제 가는데. 이제 간다, 또 나가네. 지난번에 여기서 추천 나갔나요? 무료 방송할 때? 여러분 사서. 아유, 전문가님 샀는데 떨어졌어요. 아유, 떨어지면 어때?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수익 났으니까 편안하죠. 시장 떨어졌네? 그럼 무슨 관계 있어요? 그죠? 더 많이 가겠네? 사볼까, 나도? 템플턴도 여기다가 한 천만 원만 담을까요? 스마트폰 수혜주라는데. 항상 모자라요, 살 것만한데. 그걸 볼줄 아느니까 그렇지. 그죠? 볼줄 모르는, 아유, 봐봐요. 72억, 10억, 69억, 82억, 120억. 아, 템플턴도 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늘 너무 많이 올랐네, 저거. 어휴. 나 힌트에다 뭐 살까, 이거? 힌트에다 한술, 에? 저거나 살까? 에? 한솔 테크닉스나 살까? AI 살까? 뭐 살까? 여러분이. 그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샀더니 진짜 돈이 되잖아요. 그거 사서, 그죠? 예. 네.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오. 그래서 진짜 돈이 돼. 돈이. 그잖아요. 이제 뭐예요, 이제. 자, 또, 삼양식품, 잘 가죠? 그죠? 4분기 실적도 개선된다는데, 라면이 잘 팔려서, 그건 또 가는 거지, 뭐. 아프지, 아주 캐피탈, 어우, 쟤도 잘 나. 아우, 얘는 또 국순당 못난이 샀더니 완전히 나죽 썼네. 밥해서, 죽 써서 개 줬네, 그죠? 죽 써서 개 주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사서, 어떡해요? 정말, 예? 부자 되셔야 돼요. 부자. 왜 부자 되는 종목은 안 사는 거예요? 에? 부자 되는 종목을 사셔야지.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아. 아, 그럴까요? AI 종목, 한국 정보 인증, AI. 바닥 잡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볼까? 여기다가 좋은 일 벌어질까? 그죠? 돈 버냐? 돈 버냐? 돈 벌면 사지 뭐, 가지고. 돈 버냐? 돈은 잘 버네? 그럼 뭐, 사지 뭐. 백주만 사볼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갖고 갔더니 돈이 되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일 벌어지는 거잖아요. 에휴, 에? 그런 건안 사고 뭐만 사요? 부실 기업 사가지고 그냥 끙끙 앓아. 제발 그러지 마요. 부실 기업 사지 말고, 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요? 좋은 기업 제발 사라. 그러면 저절로 부자 돼요. 이해가시죠?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오늘도 그저 테마나 따라댕기고, 그저 급등 나간다고 따라댕기고 있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사서 부자 되시라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제 이제 신규가 이제 신년 들어와서 오늘 지지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너무 나쁘진 않고요. 제가 가져가는 길, 그다음에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해서 평생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평생. 그죠? 평생 가져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보시죠.
저는 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을 시키고요.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저는 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재무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펀더멘털을 기초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추세 매매를 가지고 아까 퓨전이라고 그랬죠? 퓨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유료방송 시간에 이걸 공부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가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자, 이벤트를 잘 이용하시고 1강, 2강, 3강, 4강 그러면 여러분의 기본은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잘했을 때 여러분은 돈이 저절로 벌려지는 거죠. 저절로 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즐겁고 주식 투자가 아니 왜 재밌는 거야? 정말 주식 투자가 재밌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절대로 이기는 투자가자. 그죠? 이기는 투자가자. 중요하죠. 그렇게 여성신이 행복 투자로 해서 이기는 투자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 새해 첫날 여기까지 여러분이 왔는데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죠. 제 방에는 뭐 채팅창에 언제든지 씁니다. 뭐 어떤 방에는 뭐 채팅창에 쓰면 뭐 쓸데없는 거 쓴다고 그래갖고 뭐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고 질문하면 또 뭐 부실적 아 수익 내지 못한 종목 올리면은 강퇴시켜버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방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우리 유료원들 와 계시지만 저는 언제나 채팅창에 마음대로 쓰시고 질문 우리 살림조사님이 질문이 제일 많죠. 예, 질문 뭐 마음대로 하고 제가 질문했다고 그래서 뭐 그죠? 여러분을 갖다가 제어한다든지 그런 건 한계도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답변을 못하지만 아는 거는 모르는 거는 물어봐서도 하지만 예, 제가 저도 연구를 해서 알려주지만 예, 모르는 건 몰라도 아는 거라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답변을 해드리고 마음 놓고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있습니다. 항상 채팅창은 열려 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시장이 오늘 좀 조정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